오늘 뉴스인 이슈는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연휴를 끝나고 왔는데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참 좋았으려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너무 안 좋았고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올해 대형급 공모주들이 참 많았습니다. IPO 상장을 앞둔. 그런데 흐름이 좋지 않다고요. 맞아요. 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이제 몸값이 한 10조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됐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첫 번째였죠. 예. 1월에 이제 상장 철회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상장에 대한 이 예비 심사 통과를 12월 6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까지 이 6개월간이 이 심사에 따른 통과에 대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때 상장 철회를 하고 이제 바로 좀 나서지 않겠느냐 증권신고서 이제 다시 정정 제출을 해서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 IPO 이 절차를 보면 뭐 청약을 하고 또 배정을 받는 데까지 한 4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네, 아까 말씀드린 기점이 바로 6월 6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효력에 따른 이런 상장 좀 불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회사 측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하게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이요. SK실더스 좀 기대를 모았던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또 짚어보기도 했었고 그런데 상장 철회를 하겠다 결국 이렇게 밝히게 된 것인데요. 연휴 전에 이제 기관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결과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0대 1은 좀 가뿐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마감 직전에 이 물량 취소가 좀 대거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100대 1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해외 쪽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도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원래 이렇게 수요 예측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공모가가 3만 1천원에서 3만 8천원 선 이게 희망 밴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낮출 것이다. 2만 원대로 좀 낮춰서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제 상장 철회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측 입장을 좀 봤더니 현재 이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투심이 위축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SK실더스까지 좀 대역급, 조단이 대역급으로 예상이 됐던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또 보로노이 그리고 대명 에너지까지 총 4곳이 상장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1월 LG 에너지 솔루션 때와는 확연히 바뀌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대명 에너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연휴 전에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이 대명 에너지도 역시나 좀 흥행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면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총괄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데 모든 것을 좀 담당을 하는 것이다. 뭐 시공부터 설계 그리고 전력 판매까지 모든 것을 좀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2월에 이미 상장 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때 기관 수요 예측부터 모집 수량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가를 한 38% 낮추고 그리고 이 IPO에서 좀 또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주 매출 부분이잖아요. 이 비중도 확 낮추면서 좀 투자 매력을 높였다라는 이야기를 얻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해서 결국 기간 수요 예측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코스닥 이 상장도 16일에 앞두고는 있고요. 그런데 기관 의무 보유 확약 이게 3건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또 기간 수요 예측 경쟁률도 254대 1 그리고 일반 청약도 15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통상 이 일반 청약 경쟁률이 900대 1을 넘어섰거든요. 평균이. 예.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좀 떨어졌다. 그래서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O에서는 또 몸값도 한 40%가량 낮춰서 네. 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시장 분위기가 한 몫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이런 분위기인데 네, 이렇게 IPO 시장 기대가 꺾이는 이유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 작년만 해도 IPO 좋다 좋다 많은 그렇죠. 분들의 관심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예. 했었고 그래서 공모주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 봉쇄 영향 그리고 앞서 또 앵커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연준의 빅스텝이 나오면서 예.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공모 시장에서의 이런 선호하는 경향도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한 달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 공모주 펀드 148개에서 5천억 원가량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3개월로 봤을 때는 한 1조 6천억 원가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예.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IPO에 이제 기관들이 수혜 예측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을 좀 높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때 이 기관 수혜 예측 자금이 우리가 1경원 역대급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모였다라고 예.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또 얘기가 된 것이 허수청약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상 이 개인들은 이 청약에 참여를 할 때 우리가 증거금을 50%를 내잖아요. 그런데 예. 기관들은 이런 증거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는 금액들도 이사는 많이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당국이 여러 절차를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증권사의 수요 예측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배정 업무 적정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상반기 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이 공모주 수요 예측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미 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 이 투자 1임업을 등록하고 나서 2년이 경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 투자 1임 재산 규모를 50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만 IPO 이 기관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2년이 되지 않으면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예. 결국에 이렇게 문턱을 좀 높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나 뭐 규제가 좀 높아졌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만으로 봐도 좀 이슈를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이 IPO 결국 결과 부진했던 기업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을 결국 끊어내지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높은 구주 매출 비중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됐던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있었던 SK 쉴더스만 보더라도 원래 사측이 희망했던 기업 가치는 3조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쟁 업체가 바로 S1이라는 곳이 기업 가치 한 2조 원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좀 높게 평가해서 예. 금융 투자 업계에서도 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호소를 좀 내비치기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구주 매출 비중도 46% 상당으로 다소 높았다.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한 요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SK 쉴더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상장 일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뭐 가온칩스도 있고 테린페이퍼도 또 재상장도 하려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담이 또 클 것 같아요. 앞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틈새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공모주에 또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말씀해주셨던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리츠를 제외하고 일반 청약 진행하는 세 곳이 가온칩스 그리고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이렇게 세 곳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가온칩스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테린페이퍼와 원스토어가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약 가능 증권사는 보시는 대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오치스부터 좀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출신의 임원들이 회사를 나와서 차린 곳입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사로 좀 활약을 해온 곳인데요. 반도체 DSP 회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 이 생산만 전담하는 곳이죠. 이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 팹리스가 만든 설계 도면을요.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알맞게 최적화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전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를 결국 했더라고요. 14,000원 선. 좀 앞서 살펴봤던 예. 기업들이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수요 측 경쟁률도 1847: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좀 영향을 줬을까 봤더니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50%를 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
리스크 요인도 또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 지금 가온칩스의 상위 3개 업체, 그러니까 매출 상위 3개 업체가 이 매출의 지금 8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좀 매출 다각화를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상위 3개 업체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리고 워낙 산업 내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규 경쟁 업체라든지 등장 출연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서는 기업이 바로 테린페이퍼입니다. 골판지 관련 업체인데 원지부터 판지 그리고 상자까지 공급망을 수직 계열하는데 하는데 좀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코로나 시국에 좀 수혜 업체로 부각이 되기도 그렇죠. 했었습니다. 네, 2016년에 잦은 상장 폐지를 했었다가 재상장에 도전을 하는 좀 특징적인 기업인데 이곳 역시나 좀 테린포장이라든지 테린판지 이런 계열사의 70%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리스크 요인으로 좀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원스토어입니다. SK스퀘어로 잘 알고 계시는데 토종 앱마켓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곳이죠. 지금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앱 시장에서 한 15% 점유율을 차지하고 달려가고 있는 곳인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영업 손실이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비용 같은 것이 상당수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게임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 논란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초반에 이 구글, 애플, 카카오를 비교 기업으로 정했었다가 교체를 했어요. 넥슨과 네이버, 텐센트로 교체를 했는데 비교 기업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흐름들을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렇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이 기대만큼 이전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럴 때 IPO 공모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종목을 잘 골라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가온칩스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수요 예측에서도 높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DB금융 투자 쪽에서는 뭐 구주 매출이라든지 이런 공모 참여에 앞서서 좀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상장 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공모주도 역시나 이제 실적이 동반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상장 후에 이익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인지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부분에서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성장성과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매출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모주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